맨 흔적이 뭐 여기저기 많이 보이네. 귀한 손님이 와요. 손님이 와서 하는 거야? 아니면 평상시에 하는 거야? 평상시도 하고 손님 올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요? 저 우리 연못도 오늘 한 거예요, 오빠가? 연못. 네. 연못 좀 한번 보여줘. 아따, 진짜 왜 이렇게 꼼꼼하게 좀 시골에서는 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건데 그렇게 꼼꼼하게 일을 잡어. 조금씩 조금씩 설렁설렁 하는 거요. 요즘 저희들이 근삼이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비 와도 상관없어. 얘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 한 달 걸리는 거야. 그래? 응, 얘들이 잎사귀부터 이렇게 죽어서 시작하게. 응. 그래도 여기 그래도 풀 뽑으니까 조금 깨끗해졌다. 예, 네, 많이 깨끗해졌네. 응, 많이 깨끗해졌네. 많이 깨끗해졌네. 여기가 저희들 연못입니다. 이름은 연화못이고요. 네, 저희 사무실 내 연화못입니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화세계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다정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그런 못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주세계가 그렇게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곳의 연화도 그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셔온 세 개의 연화가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자연 못이 아니고요. 제가 조성한 못이기 때문에 이름을 연화 못이라 제 나름으로 그렇게 지었고요. 조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시사철 풀이 많이 자라고요. 물은 또 쉽게 자연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20.4m의 안반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올려서 이렇게 실시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교체도 해줄 겸 또 깨끗한 물을 연화못에 공급도 할 겸 또 물고기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고기들한테 어느 정도 좋은 물을 제공도 할 겸 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물이 필요해서 그런 점 저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안반수를 장만했고요. 그 안반수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고기들은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를 저 고기들도 인정하면서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저 고기들한테는 어쩌면 진짜 연화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완성이 된 것을 상이라 한다면, 그건 역시 제가 그런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연화 모드 조성했고요. 또 연화를 저렇게 모셔다가 원원 동안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 그런 상황은 이곳에서도 실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는 심신을 유호하고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연화못을 조성했고 관리했고요. 우리는 늘 긴장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제가 연화못을 조성했던 본래의 마음이고 해서요. 그런 뜻대로 제가 하나의 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상에 맞는 적절한 작용력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자도 자연목입니다. 자연목을 자연을 훼손하면서 제가 자연목을 이곳에 모셔다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 의자 역시 제가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묘지의 백계절 공간에 침범해 있는 나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나무가 버려지는 것을 제가 모셔와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자연못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동쪽 의자는 나무와 돌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나무 반, 돌 반. 왜 이렇게 배치했느냐면 돌 의자 후면으로 고인돌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인돌이 계십니다. 이렇게요. 고인돌 세 기가 계시는데 고인돌이라는 묘지의 소재가 돌이기 때문에 의자도 조화를 이루려면 당연히 고인돌 돌문화와 유사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소재를 제가 찾아서 그 고인돌과 어울릴 수 있는 의자 형식으로 이렇게 모셔다 배치했고요. 그러나 물을 향해서는 연못을 향해서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이 주전이라 기준하고 주전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 의자를 장만해서 이곳에서 언제든지 연화물과 더불어 자연 조건 하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 물 들었다고 연꽃이 돌아가? 이 물로 인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그럼.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도 이게 불교 마음으로 돌아가네. 우행을 하네, 우행. 이걸 꺼봐. 쟤네들이 안 들어가고 딱 멈추지. 불교에서는 우측으로 도는 건데. 그래? 얘네들 지금 우측으로 돌고 있지, 이렇게? 우측으로 돌고 있잖아, 이게. 우측으로 돌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뭐야, 우측이야? 네, 우측을 향해서 돌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깨끗해졌네. 네, 시계 방향이잖아. 진짜 깨끗해졌네. 몇 번이 깨끗해졌네. 여기 봐봐. 토종 개굴님이 저기 있잖아, 봐봐. 저기 방에? 저 보이지? 여기? 예, 네, 토종 개굴님. 여기 토종 개굴님이 산다니까? 근데 개구리가 청색이 아니고 저 가위색이네? 어쨌든 이게 우리 강아지도 같은 배에서 색이 각색이 나오는 것처럼 쟤도 각색이더라고. 토종이야 어쨌든. 또 어디가 세 마리 있어? 세 마리가 있어. 분명히 내가 확인했어. 개구리 세 마리. 잠깐 쉬고 있네. 개구리 있지. 여기에 그래도 자연계에서
있을 법한 건 다 있어. 잉어도 있지, 붕어도 있지. 뭐지? 물잠자리도 왔네? 응, 물잠자리 있지. 방개 있지. 물이 있으니까. 요거 봐봐, 여기. 잉어들. 얘들도 금방 내 잠수를 했네. 수심이 좋다고 보니까 잠수해도 안 보이네. 은행나무인데, 여기, 거기서는 은행나무가 성장하면 안 돼. 미안하지만 뽑아야 돼. 은행이 이제 거기서 은행을 닦았어. 뽑아야 돼. 오늘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화 못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여기 있다고? 그래요. 요 개구리 이거 우리가 자연 꿈법으로 그대로 운영하니까 개구리도 살고 다 살아.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질 때 오프 그렇게 줬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연화못이라고 질 때 연화 세계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그런 세계야. 아름답고 풍요롭고. 응. 그래서 그런 뜻에서 연화를 갖다가 연화못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연화못을 이렇게 바라보면 더 심신을 수련할 수도 있다니까. 네, 이렇게 연화못에서 정화 작업을 하는 워프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